이번 조중혁 선수와의 4강전은 제가 너무 자만했던 것 같고 거시만 시간을 보고 시간을 끌어도 뒤쪽에 거시에 뒤쪽에 거시에 참아납니다. 다 끊겼어요. 이러면 조중혁 4대0.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스코어를 만. 제가 최근에 제 경기력을 봐도 팬분들이 기대를 못 하실 것 같은데 기대해달란 말 안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경기력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던 대로 하면은 제 머릿속에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제가 무난히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닮았던 김준호도 이제는 못 맞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흔들립니다. 광전사도 바깥에 이제 묶인 채 저번에 계속 묶입니다. 상금도 밀리고 커리어도 밀리고 다 밀린다고 생각해도 다 저를 1등으로 점치지 않았는데 그 말들을 다 듣고 나서 박전사 도와! 불금은 추적대 때려야 돼. 불금은 추적대를 때리고 계속 소진시켜놓고 있습니다. 이시영 명예들이 계속 들어갑니다. 아 이시영한테 나는 쫄지 않았다, 겁먹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김준호가 광자포로 씨를 하겠어.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떡하니 소환을 도착했죠. 이현장을 같이 앞장며 승기를 위한 기름을 바라갑니다. 김준호 포인트는 압도적으로 1등이지만 약간 팬분들이 생각하는 아직 그런 원탑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김현수! 일본값 지금은 대동을 해가면서 강전사 하나 뽑아서 분명히 두 번째 경기 이길 때까지만 하더라도 김준호는 아 4강에서 내가 만날 상대는 또다시 프로토스구나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 됐을 때 약간 아 이렇게 될 게 아닌 게 이런 생각은 하긴 했는데 더 왔어요! 일단 여기서 전투! 과충전을 일단 벗어줄 수 있어요. 자 이러고 나서 전멸로 상대방을 한 번 뒤로 물러나게끔 만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수행하면서 결국은 하나는 살아있네요. 전멸을 컨트롤하는 김준호의 능력 하나는 그 능력 하나는 살아있네요.